안녕하세요, 가본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목동 구단지 38평형 현장입니다. 이곳은 4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였는데요. 바닥 전체를 철거했을 뿐만 아니라 천장과 벽면까지 모두 드러낸 현장이었습니다. 3인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이곳이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쨍한 화이트보다 좀 더 따뜻한 느낌의 색상으로 타일 작업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툭 튀어나온 현관장이 있었는데 이 현관장을 방으로 밀어넣으면서 넉넉한 수납이 가능한 팬트리장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원슬라이딩 유리 중문을 설치해 더 넓어 보이는 개방감을 선사하고 어두운 톤의 유리로 인해 한층 더 고급스러움이 더해졌습니다. 플랫 베이지 컬러의 포인트 필름이 돋보이는 거실입니다. 무몰딩에 무걸레바지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천장과 벽, 바닥의 경계가 구분지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이루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면 거실 벽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요소들이 설치되어 있죠. 벽면에 스피커를 포함해 셋톱박스, 와이파이 공유기들을 숨겨놓을 수 있는 박스 포켓을 제작했습니다. 이 박스 포켓 위로 TV를 반매립할 수도 있는데요. 반매립의 장점은 어떤 사이즈의 TV도 설치할 수 있고 설치와 철거가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천장의 라인 매립 등은 주방까지 이어져 있어 공간감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켜주는 실링팬도 우드톤에 맞춰 통일감이 느껴졌습니다. 기존의 주방은 일자 형태였으며 아주 협소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새롭게 잡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큰 기둥은 철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골칫덩이 같은 요소였는데요. 오히려 이 점을 활용해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한쪽은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공간으로, 다른 한쪽은 식탁을 둘 수 있는 다이닝 공간으로 말이죠. 애매했던 기둥에 아일랜드 식탁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니 더욱 명확하게 공간이 구분지어졌습니다. 식탁과 가까운 쪽에 와인 냉장고, 밥솥, 전자레인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키큰장을 배치했습니다. 벽체와 상판은 모두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물과 기름이 튀어도 유지보수가 뛰어나 마음 놓고 요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곳은 런드리룸입니다. 런드리룸은 드레스룸과 세탁실이 합쳐진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신데요. 집에 돌아와 세탁실에 빨래를 벗어놓고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화장실로 갈 수 있는 최적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입니다. 붙박이장들 사이로 하나의 장만 유독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콘센트를 설치하고 다림질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모든 외출 준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워낙 낡았던 40년 된 아파트였다 보니 호텔 같은 욕실을 만들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먼저 바닥은 입구에서부터 매지 라인이 없이 깔끔하게 보이도록 타일 작업을 했고요. 욕조 옆에 조적 젠다이와 트렌치를 매립해 디테일을 살려드렸습니다. 세면대와 욕조 사이에 있는 이 유리 파티션은 어린아이를 씻기는 순간에도 수납장이 물이 튀지 않도록 도와주겠네요. 편안한 숙면을 위해 안방에 조도는 은은한 다운라이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소형 욕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을 잡아 깔끔함을 연출했고, 협소한 공간에 변기와 세면대만 두어 알짜배기 안방 화장실을 제작했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때 반드시 이렇게 단내림을 해야 하는데요. 단내림을 하면서도 붙박이장의 라인과 사이즈를 정확히 맞춰 설치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38평 목동 구단지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40년 된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서 가족 구성원에 필요한 요소들을 채우되 효율적인 동선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진 인상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가멈TV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공간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